안녕하세요, 주식자입니다. 이번 영상 HLB 볼게요. 오늘 시가 106,400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약1.5% 오른 107,8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HLB 메스타점 두번 정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첫 번은 언제죠? 네, 이때입니다. 3월 7일 시초가 8만 원으로 제가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요거를 이제 3월 26일 날 제가 매도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얼마에? 12만 원에 요때에서 1차 매도 완료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때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언제? 4월 5일. 언제? 차트 흐름을 보니까 이때 제가 88,000원에 매집하라고 안내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때 아니면 제가 9만 원 미만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요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때 재매집을 안내를 드렸는지, 왜 재매집을 안내 드렸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오전에 좀 급하게 88,000원 정도에 재매집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에는요, 이유가 9만 원 선에서 받쳐줄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후에는 변동이 좀 반복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9만 원 선은 지켜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랬었죠. 왜냐면은 이게 세력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9만 원 내외를 지지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보인 의견은 원형 패턴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상승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영상이 지난주 수요일이죠. 4월 17일 날 제가 안내해드린 영상이었고, 제목은 이번 주 안에 10만 원 돌파한다. 이번 주 안에 10만 원 돌파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재매집 하시라. 매도 금지.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10만 원 돌파했죠? 4월 19일에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방송 말씀드린 게 4월 17일 날 제가 9만 원 계속 9만 원에서 9만 8천 원 왔다 갔다 할때 조만간 10만 원 오른다 며칠 안에 말씀드렸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10만 원 찍고 장 마감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만 원 선에서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눌림목 구간이 발생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다시 또 한번 또 상승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실현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88,000원 매집기에 제일 좋았겠지만 이거 놓치셨다면은 9만 원대라도 얼른 매집하신 다음에 다음 이제 상승 노려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요? HLB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오고 있으니까. 언제? 5월 16일. 바로 리보세란 입에 FDA 승인이 결정나는 날이죠. 이게 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그 전, 그러니까 4월이랑 5월에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을 위한, 그리고 또 다음 플랜을 위한 계획을 실현하는 시기일 거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왔잖아요. 자, 지금 4월입니다. 4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그동안 세력들이 어떤 걸 했나요? 가격을 눌러줬어요. 그리고 횡보세를 유지시켰어요. 이 과정 동안 세력들은 뭘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쇼커버링. 쇼커버링을 해서요, 본인들이 공매도 했었던 것들을 이제 수익화하는 시기를 가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눌러야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횡보세 유지를 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매집. 매집.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동안 가격이 횡보, 혼조 이렇게 유지가 되면요, 멘탈이 붕괴가 돼요. 멘탈이 그렇게 붕괴가 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그냥 던집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세력들이 요 타이밍 동안 혼조세 구간에서 저점 장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의 마음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세력의 심리를 그대로, 세력의 작전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원형 바닥 패턴을 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그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또 꺾이는 건 아닐지 이런저런 염려를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또 제가 히든 종목 한개 넣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다 보면 뒷부분에 종목 한개 설명 들어가거든요.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에서 18% 정도로 이익 보시고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 그런 단타 스윙 종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잘 나오니까요. 잘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주식비서 주실장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HLB 주가 하락 왜 있었냐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이유가 뭡니까? 3월 26일 파이널 리뷰 재료 소멸 효과가 일단 큰 계기다. 이 파이널 리뷰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가남신약 리보세란이 관련돼서 특별히 문제 제기할 만한 게 없었다. 문제 제기할 만한 게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거에 대한 파이널 리뷰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된 거다.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분 차지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뭐 부정적인 것도 다 포함돼요. 기대, 우려, 뭐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파이널 리뷰 자체의 이벤트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할수 없죠. 왜냐면 끝난 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 예상했던 하락 부분을 세력들이 이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세력들이 쇼커버 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동시에 추가 매집을 위해서 가격을 눌러주고 횡보세를 유지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작전은 뭡니까? 기본적인 모토가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싸게 털게 하고, 싸게 털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비싸게 되사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싸게 털게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가격을 횡보세를 유지해서 팔고 싶게 만들고, 비싸게 되사도록 유도하려면은 급상승을 연출하면 된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저점 구간에서 횡보한다라고 보여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구간에서는요, 매집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팡팡팡 튀어오르게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은 요 타이밍마다 개인들이요, 아, 이거 팔아야겠다. 지금 팔자. 이런 식으로 마음먹게 만듭니다. 요 때마다 이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 주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이제 장대 양봉 끌어주면서 혹은 갭상승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싶게끔 욕망을 이끌어냅니다.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사고 싶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고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때 바로 매도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개인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런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언제 매집하고, 언제 매도하고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조금 많이 갈릴 수 있겠다. 그런 타이밍이다. 이전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모양새는 아마 HLB는 현재는 조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4월 동안에는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이렇게 장기간 오르는 형태는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약간씩 꺾이는 모양새들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이게 4월 14일날 올린 영상이고요. 제목이 뭐죠? 반복되는 등락. 9만 원대에서 계속 요동칠 거다. 매도 금지. 대폭등 시그널 준비. 이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거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9만 원대 요동쳤었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력들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개인들 물량 받아 먹었습니다. 매집 기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도 매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렸죠? 매도하지 마시라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털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매집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가격을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나쁘게만 볼게 아니죠. 나쁘게 볼게 아니다. 우리도 그 시류에 편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지지선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가. 9만 원대에서. 그리고 이게 체크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오르내리는 부분에서 오르내리는 부분에서 얼마에 사면 될까?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두면은 우리도 세력처럼 저점 장악 가능한 겁니다. 저점 장악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안내 드린다? HLB라고 문자 주신 분께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매수가 시초가 매수하시러 안내 드린 게 이때 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적어 드렸죠.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 꼭 걸어 두시라. 그리고 3월 26일 제가 파이널 리뷰 말씀드린 그 날짜였어요. 아, 생각보다 3일 일찍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시라고 제가 긴급하게 오후 2시에 문자 드린 겁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1차 매도 타점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 12만 원에 매도하라고 했으니까 8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50% 수익 난 거죠. 그쵸? 그리고 재진입 구간도 다시 안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 다음 쪽 4월 5일 날입니다. 8만 8천 원에 매수하시라고 한게 이때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 8만 8천 원이면은 9만 원대 제가 유지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때 8만 8천 원 사는 거면은 괜찮은 구매가다. 괜찮다. 그래서 이때 재매집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주실장 얘기한 대로 했으면 이미 1차로 50% 수익 났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2차로 지금 가장 저점에서 88,000원 매수하셔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있겠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HLB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던 분이다 보니까 HLB 관련된 정보는 빠삭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HLB뿐만이 아닙니다. 계열사들 다 드릴 수 있어요.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글로벌 등등 제가 관련된 정보는 다 드리거든요. 어디로 드리냐? 여기로 문자 드리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010-4892-9671번으로 HLB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HLB 관련 주들 모든 긴급 소식 플러스 매매 타점 다 전부 다 알려드리거든요. 번호 크게 위에 적혀 있습니다. 010-4892-967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HLB 관련된 정보 긴박해요.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 맞춰서 놓치지 않고 좋은 수익 실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 바로바로 서비스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서비스는 이거 무료입니다. 간혹 가다가 HLB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HLB는 거품 아니냐? 혹은 바이오는 거품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란 말 자체를 사실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거품이란 말 자체는 너무 부정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좀 뭉뚱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바이오 계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는 알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낫겠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O 아니면 X뿐이다.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요, 실적, 수치, 효율, 이런 게다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대표적이죠. FDA 승인 여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우선 권고요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되냐, 마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카드 게임 같은 도박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행여라도 X가 나오면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HLB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허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실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제가 기업을 평가할 때세 가지 이슈가 있죠. 아마 이세 가지를 보면 거품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실 텐데요. 첫 번째, 독보적 기술력을 갖췄는가. 두 번째는 또 뭔가요? 글로벌 이슈에 편승할 수 있는가, 묻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 또는 성적이,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가. 이건데, HLB는요, 이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리보, 세라, 입에 의해서. 자, 리보세라닙이요. 원래 어떤 약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간암 1차 신약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 기사들을 보면요. 상당히 놀라워요. 리보세라닙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 획득. 리보세라닙 두경부암 치료 후 유지 요법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각된다. 리보세라닙 식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 자, 난소암과 두경부암과 식도암, 하나 더 간암. 이건 다 별개의 암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별개의 암으로 봐야 된다면은 고객계층이 넓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고객층이 넓어진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고객층이 넓어진다는 거는 매출이 견인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원소스 멀티 유즈잖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가 뭐예요?
제품 하나로 다양한 사용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간암 치료제로 할때뭐 난소암을 위해서 굳이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그 말인즉슨 투자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매출은 늘어나. 그럼 이건 어떤 걸로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이익이 아주 아주 급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주주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NCCN이라고 국립 암 네트워크인데, 네, 요 기사들도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죠. NCCN, 미국의 NCCN의 가이드라인에 우선 권고 요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 이거는 어떤 거에서 볼수 있냐면요. 기존 요법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를테면 부작용이 높다든지 또는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이겨내면은 우선 권고요법이 될 것이다. 이거를 좀더 다른 나라의 케이스에서 볼수 있는 게요. 중국에서는 이미 표준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권고요법이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뭐 의학의 개념이 아예 다르진 않잖아요, 이제는요. 물론 한의학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지금 얘기하는 건 양의학 기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선 권고요법으로 됐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승인될 확률이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요, 기업 내부의 움직임에서도 파악을 할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우리 관련 계열사죠. HLB 생명과학에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도 매각을 합니다. 자, 유상증자와 부동산 매각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유동성. 유동성이 다시 뭡니까? 그렇죠. 현금 확보. 돈이 필요한 거다. 이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보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리보세라닙의 생산과 홍보 등등을 위해서. 홍보 상당히 돈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각자 계열사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곳으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강남으로. HLB가 강남에 신사옥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때 진회장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리보세라닙의 출시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려면은 계열사 간에 좀 소통이 좀 빠릿빠릿한 게 좋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을 사실 뭐100%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레발을 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업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늘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랑 스터디하면서 첫 번째, 독보적 기술력을 갖췄는가?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 편승하는가? 세 번째, 그리고 규모 또는 실적이 오르고 있는가? 성장세인가? 자, 셋다 동그라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리보세라닙 덕분에 글로벌 한중미 관심 충분히 갖고 있고요. 지금 엄청난 기술력인 거 아까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실 거고, 규모는 당연히 커질 거라는 거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저는 전망이 상당히 좋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리보세라닙을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HLB 또한 당분간 주가가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리보세라닙에 의해서 HLB에 대한 기대감은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HLB의 어떤 가치는 실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허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11만 원 되는 거는 제가 별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상으로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 넘는 순간 10일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 과정이 저희한테 중요한 건데, 11만 원을 찍고 나서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1만 원이 되는 시점 기준으로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정말 타이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눈이 뚫어져라 화면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시나리오별 전략을 다 갖추실 필요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우리가 평소에 다 갖추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꼭또 참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린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HLB라고 문자 주신 분께 자, 매수 1차 매수 안내 드렸습니다.
8만원에, 그쵸? 3월 7일 날. 그리고 2차 매수 3월 26일 날, 1차 매도 안내드렸어요. 12만원에 한50% 수익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자, 제 매집, 2차 매집, 얼마죠? 8만 8천원에 매집 팔았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는 조만간 원형바닥 패턴으로 위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받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저 주식장이 문자를 꼬박꼬박 바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내가 HLB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다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방이 알려드려야죠. 방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HLB 스터디 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92-9671번으로요. HLB 또는 한글로 H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HLB 관련된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뭐 글로벌 등등 관련된 기업들 소식, 긴급 소식이랑 그리고 제가 매매 타점 안내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2024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트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만간 미국이요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지 이게 약간 현재 아리송한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인하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언제 인하가 개시되느냐 뭐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곧 인하하는 기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증시에서 가장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오를 때, 올라서 멈춰 있을 때,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제 막바지일 때, 요럴 때 봐야 하는 업종이랑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 주실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뭐가 있나요? 뭐 HLB나 뱅캠, 이미 화제의 종목들은 저점에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죠. 아직 세력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언론의 관심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곧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스타가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요, 메이저 증권사 이사님들과 전문가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셀렉을 해둔 게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매집을 하면은 이미 좀 저점 매집 타이밍은 살짝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매집을 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뭐 후반기나 아니면은 25년쯤이면은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제가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늘 말씀을 드리고 앞에 영상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기업을 고를 때 특히 중장기 종목 고를 때 기준이 그렇거든요. 첫 번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이를 국산화할 수 있거나 독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세나 또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돼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는 프로젝트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다. 분야 다양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조선, 헬스케어,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등 여러분이 좀 다채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거를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종목들 중에는요, 단타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이 올라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니까 이게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중장기 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유하신 금액에 따라서 바로 1억이 될수 있다 아니다 뭐 요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드가 금액이 이제 돼야 1,0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한 게 조금 더 빨리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액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랑 이 24년 하반기 방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100에서 한300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1차 목표 잡는 거죠. 뭐 1,000이든 뭐 3,000이든 수익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또 인하기, 금리 인하기에 중반이 되면 또 포트폴리오가 달라진다니까요. 요때 제가 또 새로운 방을 팔 겁니다. 요때 어느 정도 확보하신 수익을 토대로 그 다음에 1억을 목표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세요. 소액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왜?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들어오셔서 관망하셔도 상관없어요. 구경하세요. 아,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또 가치가 증명이 되는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익이 또 실현되는 주변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인은 200명인데요.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빨리 연락을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안내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건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010-4892-9671번으로요.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010-4892-9671 하나번. 제가 답장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스팸 처리되거나 문자가 몰려올 때, 문자가 몰려올 때인데 주로 어떨 때냐면은 식사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장 마감 앞둔 시간 이럴 때 조금 문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1억이라고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될 만한 종목,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라는 걸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 스윙 종목들 위주로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는 방인데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중에는 최근에 이슈도 타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집량도 늘어서 아 이거는 지금 시초가에 매수해두면은 곧바로 15% 정도 수익 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목을 하나씩 제가 원픽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이거든요. 업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업체는 요즘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HBM 메모리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HBM 메모리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요. 전력 효율도 높고요. 전력 효율도 높고 그리고 성능도 우수해서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될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모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HBM 메모리가요 공정이 좀 어려워요. 같은 사이즈인데 더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살짝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으로 좀 비유해보자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랑 아파트를 짓는 것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쵸 이게 더 어렵죠. HBM 메모리가 이 아파트 건설에 해당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메모리가 층 단층 주택의 느낌이라면은 HBM은 고층에 겹겹이 층을 쌓아올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이 까다롭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 어려운가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은 로스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로스율을 줄여주는 것, 이 로스율을 낮춰주는 게 이 업체의 핵심 기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로스가 떨어져야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수율도 높아져서 공정에 따른 어려움도 극복해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 핵심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익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이랑 기업 투자 제한이 최근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업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차트도 보시면 거래량이 전에 비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언론의 보도도 점차 많이 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문자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10% 프로젝트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0에서 15%에 매도하시라. 이게 3월 28일의 일이었는데 3월 28일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대략 이쯤입니다. 3월 28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1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3,5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또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긴박해요. 유효기간도 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문자를 바로 드리면요. 바로 매수 거셔야 되고요.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게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죠. 010-4892-9671번으로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10% 수익 가능한 단타 수익 종목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아, 정말 주실장이 잘 알려주고 있네.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네. 판단되시면 한세 번째, 네 번째 문자 드리는, 정보 드리는 것부터 매수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매일 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좀 즐겁게 투자하자는 마음도 큰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 당연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내는 거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도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892-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히든이라고 한번 또 보내주세요. 저 주실장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조금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